자, 각자 자리가 대충 어딘지 모르시면 거기 아니에요. 피님 여기요. 피님. 피님 자리로 자리로 내려서 보냅시다. 아니 이분도 말을 안 듣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픈 해야 돼요 지금. 자, 촬영합시다. 촬영. 원래 마크 오프닝 이렇게 산만한 게 핵심이지. 자, 정쑥 오프닝 시작합니다. 클로린 유튜브.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한 대로 에나샵 마지막 회고요. 지금 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섭외 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을 모셔왔는데 사실 몇 분 빠지기도 했어요. 이따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셔봤고 일단 다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외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제가 인터뷰를 할게요. 이분은 찹순대님이시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킹가 샘퍼럴 클로린보다 구독자 많은 유튜버 찹순대라고 합니다. 와~ 구독자가 지금 272명이에요. 저보다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많으신데 핫픽을 주로 하시고 또 생존기 이런 것도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란샷 하신 게 많아요.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왜냐면 카카타운에 항상 엔딩을 장식했던 그 고층 건물이 ABS거든요. 거기 국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야. 그리고 하카타운에 저희 집에 트러스트가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해로 할 수 있다고 협박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나쁜 사람이네요. 에란샤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1년 전쯤에 에란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학업 때문에 그만뒀어요. 아이고. 그러다 우연하게도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멤버세요. 에란샤에서 뭘 하시려고 했는지 엉덩이로 센스를 주시는데? 엉덩이로 말하시는 건가요? 오. 엉덩이로 이름 쓰게 해주세요. 엉덩이로 말하시는 거 한번 봐봐요. 뭔가 자세를 보니까 좀... 뭐죠? 에란사에서 엉덩이로 이름 쓰려고 하셨나요? 에란사에서 그냥 콩을 싸려고 하셨군요. 아하, 그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아, 바로. 이제 에란사를 끝내게 됐는데 호감이 어떠신지. 와, 센지! 하피루스는 없습니까? 하피루스는 못생겼습니다. 네, 합순대님 인터뷰 다 했습니다. 제자리 빼시셨네요. 다음 인터뷰는 여기 백운유나님 인터뷰를 할게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로린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백운유나라고 하고요. 주 컨텐츠는 소통 도라지마 종합게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 제가 볼 때마다 주무시고 계신데 주 컨텐츠가 잠방이 아니신지. 클로리님이 왜 저 잘 때만 오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에란샤 데이가 와서 승낙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에란샤에 오시게 된 건지. 키루스님이 먼저 데이 보내주셔서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에란샤에서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여러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었고 또 다른 면으로서는 새로운 걸 도전해봐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와장창이 돼버렸죠. 아, 그쵸. 에란사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것들 뭐가 있나요?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요? 아, 그래도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지금 또 일하고 있을 수 있네요. 지금. 그쵸? 지금 다루고 계신데? 아,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아니지만요? 아닌 것 같은데. 에란샤 종료하게 돼서 어떠신지? 매우 해피한 상태입니다. 왜 행복하지요? 일단은 새로운 분들도 만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그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분이 하이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테판다님 오셨네요. 이제 카나님. 반갑습니다. 파라에 출연하셨죠. 파라는 기본 스킨이었지만 이번에 스킨을 끼고 오셨어요. 네, 클로리님이 만들어주셨죠.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 스킨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첫 질문이 뭐더라? MC가 일을 안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일하는 카나님. 아, 자기소개 전에 자기소개. 전에 유튜브로 해서 구독자를 730명까지 모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한번 파괴했고 다시 시작하는 채널입니다. 네, 지금 구독이 필요하신 분인데 새로 채널을 파가지고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에란사에 오셔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나요? 당연히 저는 야생이면서 건축 유튜브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러 왔죠. 근데 하나도 못 지었네요. 아, 에란사에서 했던 것들은 뭐가 있나요? 에란사에 했던 거라면 아주 큰 동굴을 막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백운이나님 마을인 구미호련 마을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거 메웠거든요, 그거. 맞아요. 거기서 돌만 메꿨어요, 동굴만. 그리고 3일 후에 이런 마무리를 한다는 통보가 날라왔죠.
여기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요? 생각보니까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시다.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내게 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은 똥도다 만 느낌이에요. 조금 덜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 시작도 안 한 느낌. 그게 제일 맞겠네요. 프로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분이 그 8화의 오프닝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잘생긴 사람이랑 팻말을 딱 박아놓고 화살표 끝에 서 계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마을원이신데 이분을 제가 왜 불렀느냐? 저희가 연하자 끝냈는데 이분이 마을에서 팻말을 박아놓으셨어요. 팻말을. 아, 피르스님, 클로리님, 세드판다님은 어디 가신 걸까? 약간 저주의 느낌도 있고 그런 팻말들을 막 박아놓으셔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종료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 일단 자리 앉으시고요. 저는 사실 요 현수막만 설치를 했거든요. 색깔 있는 것들을. 근데 이분이 테이블에 양털이라든지 이거 책 이거랑 이렇게 또 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클로린 바보 클로린 멍충이? 네, 만들만만 해놨네요 뭐. 아니 어쨌든 이런 걸 설치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뭐라도 하시라고 피님이란 분이고 맞는 게 없으시죠? 혹시 뭐 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살짝 나왔던 사람일세. 반갑네 반갑네. 에란샤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수행원 힐세. 아 그리고 클로린 바보는 내가 했어. 나의 목표는 엉덩이를 좋아하는 클로린을 암살하는 거지. 자, 언제부터 엉덩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평화롭게 지냅시다. 아,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이거 이미 하셨다니. 아, 잘하셨습니다. 네? 제 편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